사회복지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써온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 건데요. 정부는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인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늘려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이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날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6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약자복지 2.0을 주제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제35회 전국사회복지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와 연대의 철학을 토대로 여러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돌봄, 간병, 마음건강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복지 서비스를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의 최전선에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날 자리에서 사회복지 유공자 209명에게 정부 포상 등 각종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 복지에는 민간의 섬세한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이를 인식한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도움으로 지난해 말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에 모두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보다 섬세하고 따뜻한 복지 안전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복지 공동체의 세장을 열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